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1960년 8월 25일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0공호 땅끝 사단을 찾으신 곳으로부터 선군혁명 용도를 시작하시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의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하시고 아주 좋은 구호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이 구호를 회축해보고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로부터 3년 후인 1963년 2월 6일에 오보의 수령님을 모시고 대덕산 처서를 찾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오보의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 구호에는 공격에서도 하나가 백을 담당할 수 있는 훌훌한 싸움꾼이라는 높은 요구가 담겨져 있다고 일당백 구호의 본질과 기본 요구를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 후반기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 교대들의 침략전쟁 책동을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강을 진격해버리시었습니다. 이 해안포병들은 조선 동해에 기어들어왔던 경호합 56호를 단방에 격침시켰고 또 우리 해병들은 미제 무장 간척선 푸에블로를 확보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 이후 두 번째 항복선을 미국인들에게 발언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 중엽에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권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시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와 90년대, 2000년대에도 미제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서 연전연승을 기록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연구 밑에 우리 인민군 군사들은 2003년 2월 26일에 미제 전략정찰기 RC-135로 혼살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 위용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가시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평도 포격전과 조미 핵대결전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당당한 핵보유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룩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승부욕정은 오늘 우리 당가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시며 백두의 청출명장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있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축하드리고 영원히 백성의 역사를 고쳐갈 것입니다.